본인 딴에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네. 어? 이 생각 저 생각도 많이 하고, 그치? 어? 네. 직장도 옮기고 싶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힘들고, 그치? 그치? 네.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 직장은 그만둬도 어차피 다른 데 가도 지금은 다 똑같을 거야. 변동 이동수가 확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준비하고 싶은 거 있어? 네. 뭐 준비할 게 있대. 본인한테 준비하고 마음 먹은 게 조금 있대. 근데 할까 말까 이래. 네. 그지? 그게 뭐야? 이직으로 아예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좀 보험 쪽 알아보고 있거든요. 시험 보고. 보험 시험 그 네. 설계사? 네. 신체 손해 사정사라는 게 아. 그쪽 편으로. 근데 그거 당장은 합격 못 하는데. 네. 이해했지. 시험도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자손 장씨 자손남이한테 29이래. 9살에 문서가 확 들이찬다 그래. 그 안까 지금 본인이 헛스윙 좀 몇 번 할 거야. 시험을 보더라도. 네. 이해했지. 어? 그러니까 시험 준비는 하셔도 되지만 올해 당장 27이라 그래도 좀 방황하는 격이라. 네. 이해했지. 마음만 좀 급해. 그 시험이 1차 2차 있지. 네. 그리고 좀 어렵다 그러거든. 그치? 네. 응? 그러니까는 좀 준비를 좀 탄탄히 해야 된다 그래. 이해했어? 네. 근데 본인이 고1도 맞고 2일도 맞고 그 다음에 또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라서 어디 가서 머리로는 지지는 않아. 그 다음에 끈기도 조금 있다 그러고.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사회성도 있어서 사람들, 직원들이나 뭐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오해받지 않고 일을 착실히 잘한다고는 하신다. 네? 이해했어? 근데 지금 너무 생각이 많은 게 이 직업을 처음에 택할 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고 성적이 또 맞춰간 것도 또 있었어. 네,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엄마나 아버지의 조금 이렇게 가정 돌아가는 상황 있지. 그거에 내가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서 들어간 직장이라 그래.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답답하네. 예? 왜냐면 일이 너무 가중하다 그러거든. 병은 좀 커요. 아니요, 아예 검사센터에서. 그러니까 가중하다 그래. 가중하고 그 다음에 맨날 매일 반복되는 이 일과가 너무 지겨워서 본인이 조금 힘들어해. 근데 이 고비는 좀 지나가면 본인이 좀 차분해진다 그래. 몇 월생이에요? 1월생. 음력으로? 음력은 12월인데. 12월이면 네. 본인 28로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그지? 네. 그지? 내년 돼야지 좋은 소식 있어요. 시험 준비하더라도 네. 올해는, 응? 안 돼. 한 2년에서 3년 먹어간다 그러던다, 너. 네. 2년에서 3년. 응? 딱 2년에서 3년 먹어봐. 그러면 29에 진짜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내년에 합격 소식 들을 수 있대. 이해했어? 이를 갈고 해야지 된다 그래. 필기 시험은 그래도 좀 합격하는데 나머지 것이 좀 문제다 그래. 그것만 조금 준비하면 너도 자신 있대. 알겠습니다. 아니야? 아직까지 일이 너무 바빠서 조금씩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거기에 몰빵하세요. 그러면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애가 머리 좋다 그래. 아직 녹슬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남한테 지려고 하는 성격도 또 아니야. 이해했어?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어? 제가 며칠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냥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마음이 뜬 게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고. 근데 거기 여자 없어? 네, 없다고는 말해요. 몇 살 먹었어? 91년생 1월 91년 1월이니까 29? 음력으로 하면 30이겠죠? 아니 말고. 네. 성씨는? 전씨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 마음이 뭐가 급해. 에? 네. 마음이 급하다 그런다고. 자기 마음이 너한테 너를 싫어하는 거는 아예 막 싫어하는 거는 아니라 그러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딱 들지는 않았다 그래. 응? 그 다음에 너가 결혼 준비 안 돼 있는 걸 알아요, 얘가. 아니야? 맞아요. 어? 어. 얘는 지금 결혼도 하고 싶고, 결혼이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좀 복잡한데, 내 상대가 아니라 그래. 응? 너보고 좀 답답하다고 안 하니? 그냥 그런 아무런 말도 없이 헤어지자고 해서. 근데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지? 네. 근데 연락은 한두 번씩 올 거야. 연락은. 근데 너 시집 늦게 가야 되는 거 너도 알 텐데. 아, 그래요? 저는 시집 빨리 가고 싶었는데. 어? 진짜 빨리 가고. 빨리 가고 싶었어? 네. 근데 좀 늦게 가야 돼요. 이 남자 좀 성격이 좀 깐깐해요. 네. 그다음에 맞아요. 이기주의적인 면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는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인 사람 있지. 배려가 그렇게 크게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생각이 지금 너무 많으시네, 이 양반이. 응? 근데 여자가 하나 보이기는 한다. 그래요? 그냥 썸 타는 정도? 어? 아직 마음을 두지 않은? 무슨 일에 이 남자? 그 아버지 따라서 자영업 하는데. 근데 넌 마음이 많이 가? 네. 어? 마음이 가. 근데 그냥 오늘 오늘도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남자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아직까지는 준비가 다 되지 않은. 뭔 얘기인 줄 알지? 준비가 다 되지 않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너가 배우자감이 맞나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연락은 또 한 번 오실 거래, 한두 번은. 어? 근데 제 인연이 아니라고 하면. 내 본인은. 준비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몇 년 만났어? 얼마 안 만났어요. 그치? 5개월밖에 안 만났는데. 그치. 근데 좀 나쁜 남자 기질이 좀 많은 아이야. 어? 그 다음에 본인한테 이렇게 충실할 수 있고, 오매불망 너만 바라보고, 이렇게 뭐를 해도 너를 이렇게 지원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많이 바라봐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나는 공고는 안 해. 다시 만나라고. 이해했지? 마음 아플 거거든. 본인은 성격이 조금 너무 깔끔스럽고, 정확정확한 게 좀 많잖아. 그치?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 남자는 그 한마디로 부모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는 아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막 이렇게 개척해가는 나가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 의존도가 조금 높은 아이라 그러셔. 어?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차라리 너가 네 꿈을 위해서 조금 펼치고 그 다음에 결혼해도 나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 결혼해가지고 이거에 치이고 저거에 친다면 너 성격에 그거를 견뎌내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겉은 막 웃고 있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친절하고 그 다음에 또 시집 가면은 너는 일보다는 또 가정에 충실해야 돼서 아이에 뭐에 막 하다 보면 또 신랑이 남편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면 너는 또 그거에 또 딜레마에 또 빠질 거거든. 늪에 빠진다는 얘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우울하고. 그래서 그게 싸우면 너 화병 나. 이거 사. 얘는 챙겨야 될 게 너 말고도 너무나 많은 아이야. 응? 근데 너가 항상 시간이 너랑 맞지가 않아. 데이트하는 이런 시간. 이런 게 맞지가 않고 너랑 대화가 조금 잘 안 된다 그래.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상이 틀린 거야. 네가 바라보는 꿈, 얘가 바라보는 꿈. 얘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거든. 근데 연애가 먼저 아닌데 너한테 지금. 어떤 게 먼저인가요? 연애가 먼저 아니라 그래. 먼저 들어오는 게. 남자는 또 생기시기는 해요. 근데 나는 같은 직종은 아니어도 뭐 교사나 아니면은 공무원이나 뭐 아니면은 회사 그냥 일반 직장 다니는 네. 이런 사람이 본인한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을 더 이해하기가. 이해하셨어? 본인하고 좀 닮은 사람 있지. 나하고 조금 닮았다 하는 사람 있지. 외모도 보지 말고 멋도 보지 말고 그런 사람 있어. 분명하게 존재해. 그런 사람한테 조금 해야지 이 사람은
너가 끌고 가기에는, 안고 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남자야. 뭐를 해도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네가 잘못한 게 없어도. 이해했어? 어. 네. 그래서 왔다 가는 끝에 좀 마음이 좀, 좀 풀렸으면 좋겠어. 있어. 그 잘 안 될 거 안 되겠지만, 근데 연락은 와요 여기서. 응? 받아주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냥 자기가 너가 네가 먼저 지금 이별 선고를 했어요. 그쪽에서 먼저. 남자 쪽에서. 그지. 어 생각을 자기 딴에도 많이 했다는 얘기야. 그 동안에 만나면서. 네. 어? 너한테 맞춰 가면서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얘가 버거웠대. 생각하는 거, 사고방식, 생각하는 거, 생활방식 이게 조금 틀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대. 이해했지? 응? 그래서 조금 너도 안 통했을 건데 말은. 남자는 좋은데, 에? 남자는 이성적으로는 끌리는 사람인데 나랑 이런 생각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어, 그러면 엄청 부대껴. 어? 어, 내가 해봐도 그래. 좀 비슷한 게 있어야 되고 한쪽 좀 수그려야 되는데 너는 너무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그 다음에 평상심을 항상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아이인데 얘는 약간 이렇게 드스 우룩꾸룩꾸룩꾸룩 하는 성격이야. 그럼 너 누가 속병 나겠어? 네가 속병 나지. 근데 거기서 네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니 얘는 어떻게 답답하지. 그치? 그리고 얘는 놀아봤던 아이고 자유로웠고, 그 다음에 너는 절제된 삶을 조금 살았단 말이야, 계획성 있게. 그거에서 너랑 좀 맞지 않아. 어? 소개팅 했지? 네. 그치? 어? 그냥, 어, 좋은 인연 맺어서 그냥 이런 경험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어? 이해했어요? 네. 어. 빠르면 31인데. 결혼이요? 어. 빠르면 31이에요. 어. 정말 빠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결혼할 사람? 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아까 거기서 답 줬잖아. 아가 그냥 어? 너랑 좀 비슷한 사람 만나라. 나랑 좀 닮고 어? 보채지 않고 어? 네. 그 다음에 어디 가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어? 뭔 얘기인 줄 알아? 얘는 어디 가면 불안해. 아니야? 맞아요. 야, 나, 자기야, 어디 가 있어? 누구랑 있어? 어? 나 자기 몇 시에 퇴근해? 나는 몇 시에 퇴근하는데, 어? 이렇게 일러주고 어디에 딱 머물러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이 사람 그 동선이, 어? 정확하면서 딱 변경돼. 이해했어? 뭐 만나는 사람도, 어때? 정해져 있는데, 너랑 조금 그것도, 이렇게, 어울림이 좀 편안하겠진 않을 것 같아. 응?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왜 남의 자손을 나쁘다고 얘기하겠어. 그치? 기본적으로. 근데 너랑 맞지 않는 거야.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랑 맞지 않아.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 다음에 추구하는 이상도 틀리고, 이해했지? 네, 너는 이상 자체가, 어? 생활하는 자체가 정확한 아이야. 패턴이. 네. 그리고 그렇게 흐트러지게 살고 싶지를 않아, 너 스스로가. 아니야? 맞아. 어, 그냥 얘한테 흘린 눈물은, 아, 내가 5개월 동안 그래도 이 사람하고 좋은 감정을 조금 내가 많이 느끼고 있었구나. 어?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는 왔다가도 도로고 하는 사람이야. 술 한잔 먹고 너한테 다시 연락은 할 수 있어. 이해했지? 근데 그거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 때로는 사람 냉정함도 있어야 되잖아. 그치? 어? 네. 뭔 얘기인 줄 알았지? 잊어. 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 여보, 자기야, 여기, 나 이렇게 누구하고 거래처, 아니, 뭐, 누구 만나서 저녁 먹고, 뭐, 아니면 뭐, 야근하고 있어. 분명히 야근하고 있다 그랬는데, 몸은 가서 어디 가 있어? 룸사롱 가 있어. 이해했지? 어? 어? 나중에 그럴 수 있는 소양이고, 또 너 아프게 했으니까 또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해했어? 그리고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 얘하고는. 응, 네가 마음으로. 아, 내가 또 져줘야 되는구나. 또 져줘야 되는구나. 이해했지? 결혼 안 되고, 연애는
5개월로 만족하시고 이해했어? 아까 할머니가 그잖아. 네가 하고 싶은 게 이것도 직업도 지금 변동수도 들었는데 큰 변동수는 아니고 생각만 머리만 많아. 근데 이걸 실현시키는 거는 너야. 점을 봐도 야 분명히 합격수가 있고 응? 그 다음에 A라는 길하고 B로 가는 길이 있어. 근데 지름길을 좀 일러줬어. 근데 좀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좀 돌아서 가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정말 자기한테 맞는 길이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게 틀어서 가는 방법도 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우리가 이 점상에서 봐야 될 거는 우리 자손나비가 고집도 세고 자존감도 높고 자존심도 세단 말이야. 그다음 남한테 솔직히 웃고는 있지만 지는 성격은 못돼. 이해했어?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아. 근데다가 거기에서 지 고집만 또 세고 자기 자존감이 높은 걸 떠나서 또 마음은 여려. 어? 근데다가 우리 자손나비가 하고 싶은 게 지금 뚜렷하게 뭐가 딱 보인단 말이야. 근데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에? 근데 이거는 이 자신감을 내가 좀 키우란 얘기야. 왜?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어?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막 어? 하고 어디 갔는지 확인하고 애 태우고 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 다섯 가지가 있으면 안 좋은 게 열 가지가 있어. 근데 이 열 가지 맞추는 게 다섯 가지 맞추는 것보다 더 힘들어. 어?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해야 되겠잖아. 내 판단에. 그러면은 이 나는 좋은 거 다섯 가지보다 열 가지가 버거우면 이 열 가지를 털어야지. 그치? 그리고 내가 아직 결혼할 때가 아직 정년기가 어? 아직 좋은 연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일을 어느 정도 성취감을 맛본 다음에 나는 가도 늦지 않다 그래. 엄마 이제 본인들은 모르겠는데 엄마들이 와서 하는 거는 자식 새끼들 이혼하고 못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가슴이 더 아프거든. 어? 그치? 어, 인데까지 곱게 키워주셨으니까 어찌됐던 간에 에? 이런 일 때문에 눈물 빼지 마. 어? 이해했어? 네. 너 마음이 진짜 없어서는 아니고 이것저것 제 원인인 줄 알지? 그 상대방이요? 제 성격 기타 등등 다 어? 원인인 줄 알지? 어? 힘내. 그리고 나는 분명히 시험 잘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 직업도 만만치 않은 직업이긴 해. 이해했어. 근데 지금보다 스트레스가 더 가중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아이를 낳고 나올 수도 있는 직업이고 아이를 낳아서도 놓기가 조금 힘들어. 이해했어? 아까워서.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은 어때?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면 단전될 수 있는 직업이야. 누가 아이를 봐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급여가 그렇게 그렇게 수고스러우면서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 그래서 네 직성에서 좀 편하고 조금 시험은 힘들더라. 그러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리고 문서원이 지금부터 들었으니까. 작년부터 들었으니까. 이해했지? 화이팅. 할 수 있다고 봐요 나는. 응? 이해했지? 근데 이뻐 죽겠는데 왜 울어? 어? 이해했지? 그래, 마음 정리를 빨리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성격이라. 어? 다른 건 다 잘하네.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 한 명 있어서. 누구? 그 나이랑 성 불러드릴 텐데. 94년. 누군데? 예전에 만났던 친구예요. 지나간 사람이잖아. 이 세상 친구가 아닌데.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뭐 죽었어? 어? 아, 너랑 어쩜 좋니? 너랑 사귀다가 죽었어? 사귀고 잠깐 고3 때였거든요. 어, 자살했어? 아니요. 그럼 그 친구가 가족들이랑 이제 마지막 물놀이를 갔다가 저는 죽은 걸 통해서 만들었어요. 네랑 만났던 남자애야?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네가 지금 자꾸 생각이 나니? 가,
약간 문통문통.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우는 일은 없는데. 그 아이는 그냥 옷 한번 해가지고 뭐를 크게 해줄 필요는 없고 좀 풀어서 조금 보내자. 이해했어? 선항에서라도. 그건 네가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해했어? 응, 선생님한테 나중에 연락해. 이해했어? 어? 뭐 물에 빠져 죽은 수사역인데 잘 있었겠냐. 그쵸. 그러지는 않지. 그리고 또 보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실수를 한번 해서 그 뱃속에서 보낸 아이 한 명 있는데. 고등학교 때? 20살 넘어서 21살? 네, 21살 된 거. 그 아이도 같이 보내. 예? 네? 이해했어? 그리고 아가 원래는 이제 이제 이렇게 우리 촬영할 때는 조상점을 잘 안에 딱 꽂혀서 있잖아. 들어오지 않으면 네. 조상 얘기를 조금 잘 안 해줘. 네. 이해했지? 근데 이제 선생님도 경험상 나도 친구가 이렇게 안 좋게 간 친구가 있어. 그래서 나도 그렇다면서 계속 보냈는데도 친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거는 그냥 선생님이 그래 그냥 알아준 것만 해도 그 아이들은 감사해야 하거든. 식구들이 몰라주니까 자꾸 네 눈에 밟히고 생각이 나는 거거든. 있어. 그리고 그냥 나는 우리 그 장씨자 손나비한테 바라는 거는 있잖아. 어디 가서 막 가물놀이 많고 막 이렇게 신가물이다 그래도 아주 환기로 듣고 환기로 좀 흘려. 신점은 봐봤잖아. 아니 오늘 처음. 처음이야. 네. 그런 소리 이제 다니면 좀 들어. 근데 너 사주가 결혼 좀 늦게 하라 그랬잖아. 한번 빠그라질 수 있으니까 늦게 가라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이 너도 끼가 많단 말이야. 없지는 않단 말이야. 인물값은 할 거란 말이야. 어? 이해했어? 꽃이기 때문에 나비도 별도 온단 말이야. 어? 그래서 좀 늦게 가. 어? 두 번 세 번 가봐야 네 사주만 더 팔자만 더 들어오지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 애기는 그 아까 그 모시마랑 있지 천도에서 그냥 보내. 그러면 될 것 같아. 응? 쌤은 그렇게 생각해. 응, 그리고 그냥 좀 더 네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응? 그리고 지금 있는 직업은 끊겨야 아가. 이해했어? 직업이 끊긴다고. 응? 단절된다는 얘기야. 애기 낳고 하면. 근데 네가 집에서 놀고 먹을 팔자는 죽었던 것도 못 되거든. 솔직히 말해서. 얘는 여자가 있어 보여. 어? 응? 뭐 자주 만났어? 일이 바빠지기 전까지는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났어? 네. 근데 아이 자체가 지 시간에 좀 맞춰줘야 되는 타입이야. 제가 항상 맞춰줬었는데. 니도 체력이 딸리잖아. 그쵸. 근데 얘는 자꾸 놀자 하고 같이 있자 하고. 근데 네가 힘들지. 제가 같이 있자 하고 그 사람이 피곤하다고 오늘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편이었어요. 얘 시간에 맞춰줘야 된다고. 얘 만나고 싶을 때, 얘 놀고 싶을 때, 지 만나고 싶을 때. 근데 너 힘들다고. 어? 근데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뭐 할래? 잊어버려야지. 그치? 상식적으로. 그래 안 그래? 아니야? 그치? 응. 잊어버리고 강아지 태준 보내. 보내야지. 맞아. 안고 있어. 맞아. 좋은 건 없어. 어? 네. 어? 이해했어? 네. 울지 말고 나중에 한번 와. 얘가 다 나가서 나는 솔직히 기분 좋게 점사 볼 때가 별로 없어. 이해했어? 어떤 날은 진짜 머리에 막 삥 꽂고 싶을 때도 있어.
그리고 뭐 선생님들 막 세게 나가는 거 좋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세게 나가는 것도 싫고 나 혼자로 그냥 점사 보면 되지. 에휴, 울지 말아라. 너 시험 합격 잘하면은 잘 빌고 하면 시험 합격하겠다 강아지. 어? 어? 야, 우리 애들도 막 직업 어중간한 애들은 다 공무원 시험 보라고 내가 공무원 다 만들어 버렸어. 될 수 있으면 여자애들 다. 어? 왜냐면 서른 몇 살이 서른이 넘어가니까 방황을 하던 애들이 서른 네 정도 하니까 일반 직장을 다니면 힘들어 하더라. 어? 근데 공무원들은 좀 빨리 퇴근하자. 네. 어?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어? 그게 차라리 너한테 더 나을 것 같다. 손해 사정인 그것도 조금 여자로서는 힘든 일이긴 하거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어? 울지 말고. 울 일 아니야. 하늘 안 무너졌어, 강아지. 어? 너 엄청 잘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